야, 보혜라, 이거 국장님이 헤드라인 순서를 바꾸라고 그러신 뭐야? 얘 어디 갔어? 어? 안 온 거야 아직? 아니, 급한 일 때문에 좀 늦으시겠답니다. 급한 일 뭐? 아, 오늘 상 타셨지? 그래서 뭐 자축이라도 하러 가셨나? 어? 그냥 남편인지 뭔지 그냥 쪼르르 달려간 거지? 아유, 이것들 진짜. 에이, 상도 받고 좋은 날인데 그냥 좀 넘어가시죠. 좋은 날 좋아하네. 야, 맑은 다음엔 뭐야? 흐림이야, 흐림! 그거 몰라? 젠장, 뭐 누가 이뻐서 그 상을 준 줄 아나. 그동안 수고했다, 응?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국장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에? 됐고! 하여튼 1분이라도 늦어봐, 어? 내가 아주 저거 마이크를 막 빼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국장님이 헤드라인 순서 바꾸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조용히 차분하게 말해도 알아들을 걸 왜 그렇게 고함치고 그래요? 그러다 혈압 터지면 누구 좋으라고. 안 그래요? 어디서부터 들었어요? 유종의 미, 거기부터. 괜찮으세요? 유종의 미야 언제나 중요한 거 아니겠니? 사람은 자고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지. 스튜디오에서 보자. 혜란 언니! 이거 N사 쪽으로 넘어가는 거 제가 겨우 뺏어온 건데 어때요? 오늘은 좀 밝게 가자. 최대한 생동감 있게. 이걸로. 오케이? 네, 언니. 고혜란 오늘 죽이는데. 야, 역시 멋있어 멋있어. 아이고 고혜란 앵커님, 이거 의상에 너무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에? 이거 뭐 뉴스를 하러 나온 건지 패션쇼를 하러 나온 건지. 용 팀장님, 오늘 헤드라인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런데요. 옷 얘기로 잡담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자, 3분 전입니다. 시그널 스탠바이 하시고요. 와, 때깔 좋다. 어? 젊음이 막 싱그러움이 화면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데 아주. 어떻게 고혜란이랑은 해상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아, 좋아 죽네 아주. 개편회의 소집해. 예. 아니, 도대체 케빈 니 정체가 뭐야? 얼마나 대단하길래 온갖 매체가 다 달려들었었는데도 이렇게 건져오는 게 없어들? 응? PJ 통이라고 불리는 선배도 미국까지 날라갔는데 그림자도 못 보고 왔답니다. 사장까지 지금 케빈이한테 미쳐가지고 케빈이 출전하는 방송권 그거 전부 따내라는 특명까지 내리셨잖아. 사장님까지? 그래. 누구도 케빈 님만 잡아오면 특종의 단독의 최초 보도에 1타 3패. 잘하면 팀장 틀고 국장 승진하는데 가산점까지? 야, 이거 군침 도네 이거? 응? 이번에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들 좋으네. 다음 주 개편회의 준비들 잘 나가고 있지? 예? 아니, 다들 케빈이 쪼느라 개편이고 뭐고 죽겠습니다. 나도 죽겠어. 아, 그리고 내가
아, 지난주에 그 교양국과 별개로 자체 제작하는 휴먼 프로그램 얘기한 거 있지? 그 진행 고혜란이 맡기로 했다. 그럼 뉴스나인은? 안지원. 잘할 수 있겠어. 제가요? 저야 뭐 맡겨만 주시면 목숨 걸고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이거 정말 파격적입니다. 한지원 신의 한 수네요, 부장님. 이렇게 또 우리 뉴스나인이 젊은 피로 살아나나요? 축하해, 한 기자. 어? 케빈 리 뉴스나인 단독 인터뷰. 그거면 될까요? 고혜란.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어? 케빈이 단독 인터뷰. 다음 주 월요일 개편 날짜에 맞춰 단독으로 진행해 볼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뉴스나에는 제가 좀 더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너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냐? 네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밀려나기 싫어도 그렇지 이미 한지원으로 가기로 내정이 돼 있는 마당에 네가 구체적인 소스는 있고? 한라인도 없이 그렇게 지르진 않죠, 국장님. 한라인, 그러니까 그 한라인 누군데? 스포츠라인 한기섭이? 아니면 뭐 올댓골프 박장철이? 어떡할까요, 국장님? 케빈 리 단독 인터뷰 잡아올까요, 말까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잡아와야지. 국장님, 그만 한지원이... 아, 가만 있어. CNN도 못하는 걸 우리 JBC 보도국은 한다. 뉴스나인 안방만인 고혜란의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봐. 아니 국장님. 아 미안한데 가만히 있으라고 좀. 만약 그거 못해내면은 뉴스나인뿐만 아니라 보도국에서 밤을 뺀 각오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주 뭐 발악을 하는구나. 응? 잘난 척 고상한 척 개품을 다 잡더니 왜 막상 잘린다니까 쫄리냐? 어디서 그런 뽕카를 날려, 케빈이? 개망신 제대로 한번 당하고 빠지려고? 사내 자식이 힘 한번 못 써보고 나한테 앵커 자리 뺏기더니 7년간 절치부심해서 꺼낸 카드가 겨우 한지원. 웅팀장,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제 상 줬잖아, 응? 이쪽에서 그만큼 성심성의껏 레드카펫을 깔아줬으면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손 흔들어주고 퇴장해. 그게 덜 쪽팔린 거야, 너. 진짜 쪽팔린 건 너처럼 민다고 밀려나는 거야. 난 가도 내가 가고 관둬도 내가 관둬. 내가 웹닷컴 퀄리파잉 자료부터 좀 부탁하자. 그동안 경기 출전했던 거 전부 모니터 다시 할 거니까. 네. 나 있지. 잠깐만. 잠깐만! 아유. 골프 채널까지 뒤질 수 있는 건 다 뒤졌어요. 땡큐. 근데 진짜 연줄 있는 거 맞아요? 있긴 뭐가 있어?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선배! 진짜로 뻥카였어요? 어쩌려고요? 걱정 마. 데려다 앉혀놓으면 되는 거야. 치냐? 부욕도 없어?
왜 보도국이 스포츠국에 와서 자료를 선점하는 건데? 우리 니들 한국제밖에 안 되니까 선배고 구역이고 없다 그거냐? 같은 뉴스라인끼리 선후배 따지고 구역 따질 거 뭐 있어요? 특정이만 자꾸 보는 거지. 아 그래. 너 고1 아니지? 그치. 잠시 깜빡했네. 대체 이번엔 장 국장한테 또 뭘로 약친 거냐? 어? 무슨 뜻이에요? 하기사 고1이라니까 원래 그런 걸로 유명했지. 줄 거 있음 새끈하게 주고 받을 거 있음 확실하게 받고. 어? 왜 뭐? 맞아요. 내가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하지. 새끈하게 실력으로 주고 화끈하게 인정받고. 선배는 그게 안 돼서 그 나이에도 직함 없이 현장 뛰지만. 너 말 다 했냐? 선배면 뭐 하나라도 선배답게 좀 물어봐. 실력이든 인품이든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니 진짜. 에이 저걸. 뭐야 이 새끼야! 참 이 한지원 효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대 이상이야. 잠안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그냥 그래프. 아야야 깜짝이야. 아이 인기척이 이렇게 없냐? 뉴스나인 주간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뉴스나인 회의 중입니다, 고혜란 씨. 상중인 사람 뒤통수나 치는 새끼는 빠지고. 아 이거 진짜 말을. 야 홍팀장. 어머니 상을 잘 치렀고 너 쉬는 김에 며칠 더 쉬지 그랬어. 지금 피가 더 많이 남았잖아. 분명히 제 능력 확인시켜드린 다음에 가도 제 발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닥이라는 데가 누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데 아니잖아. 잘 알면서 그래.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PGA 투어 챔피언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국장님. 오마이 케빈님.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을 직접 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이쪽은 제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홍 팀장! 예. 오늘 뉴스나인은 케빈 이씨 특집이다. 응? 앵커 자막 한지원에서 고혜란으로 바꾸고. 오케이? 아, 국장님 그 지원. 아유, 야, 가슴이 진정이 안 되네. 자, 잠깐만요. 아, 예, 사장님. 예, 맞습니다, 케빈님. 예, 국장님. 오늘 뉴스9에서 단독 인터뷰 들어갑니다. 예, 고혜란이가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예.